육아종합지원 센터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장난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해볼 장난감은 게이트볼이라는 게임입니다. 자세를 알아보고 같이 재미있게 해볼까요? 구성물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게이트 4개와 볼 2개, 스틱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은 스틱으로 공을 쳐서 고립시키는 간단한 게임이랍니다. 그럼 자세를 알려드릴 테니 어린이 여러분 모두 일어나 볼까요?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려 서주세요. 스틱은 옆이 아닌 앞으로 쳐주세요. 1단계부터 해볼게요. 게이트를 세우고 볼을 넣어줍니다. 너무 쉬웠나요? 그럼 조금 더 멀리서 해볼까요? 그럼 2단계로 게이트를 여러 개 세워놓고 볼을 넣어볼까요? 게이트로 들어가기 전까진 공을 여러 번 칠 수 있어요. 3단계는 빨간 볼로 파란 볼을 게이트 안에 넣어야 해요. 몸을 움직이며 할 수 있는 즐거운 게이트볼 어떠셨나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나요. 안녕! 이 게임 세트는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장난감 도서관에서 대여할 수 있어요. 운영 시간을 알아보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9시 30분에서 17시까지, 수요일은 2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 말고도 다양한 장난감이 많이 있답니다.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게임하면서 무더운 여름 더위를 날려보는 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